유튜브 어플에 들어갑니다. 하단 플러스 버튼 다음에 오른쪽 위에 15초짜리를 터치해서 60초로 바꾼 다음 사운드 추가를 누릅니다. 검색에서 영어로 ZZAL 짤이라고 누르고 짤 스튜디오 누릅니다. 공식 음악 탭을 누르고 한 번씩 들어봅니다. 웬만하면 조회수 많이 나온 거를 1.2만 쇼츠 사용했다는 소리죠. 이걸 누릅니다. 오른쪽 파란색 화살표 누릅니다. 자, 저 음원을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됩니다. 왼쪽 아래 이렇게 네모 박스 누르고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놓은 준비된 영상을 터치한 후 지금은 배경 음악만 나오고 영상의 소리는 안 나옵니다. 맞게 나오는 겁니다. 우측 아래 완료를 누릅니다. 처리가 끝나면 또 우측 아래 체크 표시 누릅니다. 맞게 나오는 겁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좌우 표시가 있는데 터치합니다. 자, 볼륨에 보면은 내 오디오가 0%이기 때문에 내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티타임이라는 거는 쇼츠에 사용되는 음원입니다. 얘를 한 25%에 갖다 놓습니다. 내 오디오는 100%에 갖다 놓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토론은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예상되며 두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사흘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원하죠? 하셨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토론이 2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은 누릅니다. 자, 먼저 글을 쓰겠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TV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우측 위에 완료를 누릅니다. 현재 애틀랜타에서 CNN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눌러서 저 제목이 언제까지 나올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뒤에 끝까지 가면은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위에 거를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대통령 간의 첫 TV 토론이 2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 토론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CNN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나옵니다.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누릅니다. 자, 여기서 세부 정보 추가해서 왼쪽에 연필 표시 있습니다. 눌러서 썸네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썸네일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지정할 것인가. 대통령 간의 첫 TV 토론 여기다 해놓고 바이든 트럼프 이 부분이 쇼츠를 봤을 때 썸네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PC 유튜브로 봤을 때 쇼츠의 썸네일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인. 그리고 쇼츠 동영상 설명 추가에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 미국이란 말이 없으니까 없는 말을 또 붙이고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 이렇게 하고 뭐 해시태그는 한 3개 정도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 해시태그는 단어들 다 붙여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하고 설명은 나중에 하고 쇼츠 동영상 업로드 누릅니다. 아래쪽에 동영상 보기 나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나오고 업로드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동영상 보기를 누르면 자 나 여기 내 동영상 한 개 업로드 나오죠. 이걸 누르면 내 동영상 전에 올렸던 동영상 리스트와 맨 위에는 현재 상황이 나옵니다. 쇼츠를 올리다 보면은 올린 시점의 트렌드에 맞게 뭐 조회수가 뭐 천에 나오기도 하고 만에 나오기도 하고 뭐 몇백회 나오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여기 보면은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끝나면은 시청 준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공개로 해놓습니다. 기본값을. 그리고 아직은 비공개니까 터치를 해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TV 토론이 2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CNN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90분간 격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 그는 별로 한 게 없다. 그가 임기를 마칠 때는 그야말로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복구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맡고 있었고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었다며 그는 잘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토론은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예상되며 두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원하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물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뒤로 버튼. 이거는 유튜브 자체 어플이니까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간 다음에 콘텐츠를 눌러서 상단에 쇼츠 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되어 있고 수익화 되어 있으면 수익화 표시가 되고 수익화가 안 되어 있어도 짤 스튜디오 음원 수익으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로 바꾸겠습니다. 우측대로 점색에 수정 버튼 누르고 설명 추가는 딱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뭐 여러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설명을 잘 안 쓰고요. 자,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거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관련 동영상은 본인이 올린 영상 중에서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TV토론에 관련 영상 터치해서 컨택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올린 게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상태 터치 바로 공개해도 되는데 예약을 눌러가지고 사람들이 점심시간 1시부터 2시다 그러면 여기 눌러가지고 오늘 확인 오늘 1시 그 다음에 1시에 식사하러 간다 그러면은 식사 도중에 혹은 식사 끝나고 보시겠죠? 그러면 한 1시 반 정도 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누르면 자, 공개 상태 예약. 저 날짜와 시간에 요대로 쇼츠가 게시가 됩니다. 저장 누릅니다. 짤 스튜디오로 어떻게 이제 수익할 수 있냐. 짤 스튜디오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가입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채널별 시적. 제 채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3IT. 자, 이건 이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한 세 달 전부터 했나 그래서 90일. 자, 이렇게 4월 달에 좀 올리고 6월 달에 많이 올렸고 위로 올리면 여태까지 채널별 조회수에 비해서 쇼츠 90개 올렸고 그 쇼츠에서 짤 스튜디오로 인한 수익이 4,807원이다. 조회수가 많으면은 더 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짤 스튜디오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분들 영상 참고하세요. 저는 안 만들게요. 끝!